말씀까 주시죠. 네. 오늘은 그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해서 민생경제연구소 그리고 강덕구 김두관 우리 최재관 원내위원장이 중심돼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모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주체가 국토부였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이를 숨기기 위해 국토부는 용역업체 타당성 조사 용역 가업 수행 계획서 자료를 일부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이같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사실에 대해서도 여전히 국토부는 의혹이 증명된 바 없다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뻔뻔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기자에게는 이에 관한 국민적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공언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정조사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이 사안은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사안입니다. 오늘 진상규명 TF위원장이신 강덕구 의원님과 여러 시민단체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과 원내 지도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깊이 숙고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번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저도 군정과 도정 행정자치부를 이끌은 바가 있는데요. 어떠한 시도에서 시군구에서 맡기는 사업에 대해서 용역업체가 그 결정권을 갖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최종 결정권자는 당연히 국토부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수차례 의혹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된 국토부의 태도에 대해서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예, 김두관 의원님께서 여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기자회견도 김두관 의원님하고 강덕구님 주최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근이라고 합니다. 오른쪽부터 참가자분들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고 강덕구님 말씀 듣겠습니다. 청와대 전 부대변인 임세은 민생경제연구소 공동소장 오셨습니다. 양평군 최영보 군 의원님 오셨습니다. 최재관 민주당 여주 양평지역위원장 오셨습니다. 강덕구님 참여해 주셨고요. 그리고 왼쪽에 여현정 양평군 의원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맨 왼쪽에는 이 고속도로 종점이 급변경한 비리의 현장 강상면에 살고 계시는 여주 생활정치공동체 여민동락의 김현호 대표님 오셨습니다. 강덕구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이 기자회견문 낭독하고 더 자세한 내용은 옆에 브리핑 현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양 만안 출신 국회의원 강덕구입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급변경의 진실이 거의 다가오고 있습니다. 에타 전문 국책기관 KDI가 2년 동안 검토해온 원안을 용역사가 단 두 번 현장 방문으로 종점을 변경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국토부의 지시로 자료를 수정하고 그리고 은폐해 국회에 제출해놓고 그 진실을 감추려다 들통이 났습니다. 편익 분석도 없이 대안을 만들었다라는 사실도 이미 밝혀졌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어느 것 하나 드러난 사실이 없다고 말하지만 오히려 의혹에 대해 그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답변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날파리 선동이라고 저를 힐난하면서 일타강사라고 자임하던 원희룡 장관은 결국 지난 국감에서 전문가에게 물어보라는 말로 그야말로 자기 회피에 급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국토부와 용역사의 설명은 전혀 국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의 답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평이라는 공간적 배경 그리고 김성교, 최은순 등 공통의 등장인물 그리고 권력이 개입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공통점이 있던 양평공공지구개발특혜 의혹 역시 그 진실을 감추려는 시도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 처남 김진우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반년이나 청구하지 않고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양평군에서만 드러난 특혜 의혹들이 고구마 줄기 캐듯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언제까지 진실을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실을 밝히겠다는 국민들의 매서운 시선이 느껴진다면 더 이상 감출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기 바랍니다. 진실을 감추려고 할수록 주머니 속 송곳처럼 우리 앞에 드러날 것입니다. 만약 진실을 밝히지 않겠다면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라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언론인 여러분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김두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용역사가 발주 기간에 지시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종점을 변경했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전혀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경기도에서 연정부지사를 2년 가까이 했습니다. 제가 경기도에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한테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경기도에 있었냐? 전부 제가 물어본, 그리고 제가 확인한 번호는 이런 경우가 없었다라는 것이 현재까지의 답입니다. 진실을 알고 있는 자 누굽니까? 이제 국민의 이름으로 마지막 종점을 향해서 우리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두권님 인터뷰 말씀 감사합니다. 정말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일부 언론에서는 한 방이 없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면밀히 지켜봤을 때 용역사 간부가 10일 만에 딱 한 번 간 다음에 종점 변경 계획을 인수시절에 냈는데 그것을 고의로 삭제했다. 이게 큰 방이 아니면 뭐가 큰 방입니까? 거기서 비리가 다 드러났고 거기다가 남양평 휴게소 비리까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 피켓 저쪽에 보시면 공흥지구 비리, 고속도로 종점 급변경 비리, 남양평 휴게소 비리 이렇게 3대 비리가 윤석열 정권의 가장 핵심적인 비리이고 전 국민이 분노하는 비리다 이런 지적을 해놨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기자회견을 신속히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장 최재관입니다. 예,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진상이 저는 이제 90% 이상 드러났다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국정조사와 수사를 통해서 마무리하는 수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최근 국토위를 통해서 국감을 통해서 밝혀진 서울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와 공흥지구 남한강 휴게소 특혜에 대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점 변경이 국토부의 기획이었음을 확인된 서울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비리, 남한강 휴게소 특혜 의혹 등 양평 3대 특혜 비리에 대한 조속한 국정조사 특검을 촉구합니다. 그동안 국토부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에 대해서 지난해 5월 타당성 조사 착수 보고 당시 종점 변경을 검토했고 이는 외부 용역사의 주장을 수용한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국토부의 그동안 해명이 거짓임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종점 변경을 제안한 것은 용역사가 아니고 국토부였고 최초 종점 변경 검토 시점도 5월 말이 아닌 용역 착수 불과 일주일 4월 초였음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 드러난 국토부의 거짓말들입니다. 첫째, 국토부는 종점 변경 검토 정황을 숨기기 위해 용역업체가 작성한 타당성 조사 용역 과업 수행 계획서 자료 일부를 삭제하도록 지시했음이 밝혀졌습니다. 지난 27일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이용호 국토부 도로국장은 자료 삭제를 지시한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에 대해 도로국, 도로정책과 실무자가 용역사에 지시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의혹이 처음 불거진 지난 7월 실무자의 실수였다고 해명했으나 3개월 만에 거짓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대통령 부부와 처가의 땅이 있는 강상면 종점안이 대한노선으로 처음 등장한 건 지난해 5월 19일
용역 보고서입니다. 그러나 그 전인 지난해 4월에 작성된 보고서에 이미 종점 변경이 검토되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공개 당시 자료 일부를 삭제해서 국민을 속인 것입니다. 이는 타당성 조사가 본격화되기 전부터 국토부와 용역사가 이미 종점 변경을 고려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네, 둘째, 용역 착수 불과 며칠 뒤 작성한 용역사의 보고자료에 이미 종점 변경 자료가 포함되어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처음부터 종점 변경에 대한 국토부의 검토 지시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난 국정감사 당시 허영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용역사에서 2022년 4월 4일 작성한 PPT 보고서에 이미 종점 변경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4월 11일 작성한 보고서에는 변경 노선에 대한 항공사진 등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국토부가 처음부터 용역사에 종점 변경 검토를 지시하지 않았다면 설명하기 힘든 내용입니다. 셋째, 서울 양평 고속도로 장내 노선 측 연결 계획이 없었다는 주장도 국토부가 용역사에 지시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건설 목적 중에 하나였던 동서 구축인 서울 양양 고속도로와의 연계를 고려한 적이 없었다는 그동안 해명 또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국토부와 서기관이 연구 용역사에 지시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국토부가 종점 변경을 합리화하기 위해 고의로 중요한 사업 목적을 누락시켰음이 확인된 것입니다. 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싸우는 과정에서 제명이 된 전 양평군의원 여현정입니다. 기자회견문을 이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노선을 바꾼 주된 이유가 민원 때문이라던 주장도 거짓임이 밝혀졌습니다. 지난 12일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경동 엔지니어링 김수현 상무는 변경한 제안 배경에 대해 민원 때문이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변경된 노선 강상면 종점안은 기존 노선 양서면 종점안보다 더 많은 마을을 지나고 더구나 퇴촌면은 중심지를 관통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맹성규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존하는 4개 마을 3,649명 1,744대를 지나지만 변경하는 10개 마을 18만 498명 8,525세대를 지나가야 합니다. 즉 변경안이 민원 발생 우려가 또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종점 변경을 못 박아놓고 용역사와 국토부가 모든 것을 꿰어맞추고 있다는 것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국토부의 자료 조작, 거짓 해명은 끝이 없습니다. 교통량을 조작하고 BC값을 부풀리고 수많은 거짓말을 동원하면서까지 국토부가 지키려고 하는 것은 대체 무엇입니까? 국회는 하루빨리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국민적 의문점을 해소시켜야 합니다. 과연 누가 최초로 종점 변경을 지시했는가? 교통량과 BC값 부풀리기 등 통계 자료, 왜곡, 조작은 누가 지시했는가? 그리고 양평 군민들의 IC 설치 요구와 종점부 민원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용도 절감되는 최적 노선인 예타 보완안을 검토하고도 국토부는 어떤 이유로 이를 배제했는가? 이러한 국민들의 의혹들을 시원하게 밝혀내야 합니다. 네, 생활정치네트워크 여민동락 대표 김연호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오랜 기간 검찰의 직무유기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양평 공공지구 개발 특혜 비리 관련 사실도 몇 가지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첫째,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공지구 개발 특혜 비리 의혹을 수사했던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대통령 처남 김진우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반년 가까이 청구하지 않고 시간을 끌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검찰은 영장 신청 후 6달이 지나서야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면서 그나마도 핵심 증거물이 될 수 있는 김진우의 휴대폰 전화를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핵심 피의자의 휴대폰도 압수수색하지 않고 마무리한 엉터리 수사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둘째, 대통령처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양평공공지구 관련 초사 매립 예정지 소유주가 성남 도촌동 사건에 연루된 회사의 전직 임원이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양평공공지구 토사 매립 위조 의혹이 있는 필지 소유자가 최은순의 도촌동 땅을 매입했던 회사의 이사였던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얼마 전 구속된 것을 감안한다면 양평공공지구와 도촌동 땅 매입 등에서 서로 사업관계가 얽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민생경제연구소장 임세현입니다. 이어서 의혹들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양평공공지구 아파트 입주 시기에 맞춰서 개통된 그 남양평 IC에 대한 특혜 의혹이 또 새롭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부내륙 고속도로 남양평 IC는 인근 양평 IC와 강을 사이에 두고 불과 5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6년 세력권 인구도 많지 않고 예상 교통량이 4,700대에 불과함에도 공흥지구 입주에 맞춰서 무리하게 추진이 되었습니다. 양평 3선 군수를 지낸 김성교 전 의원 양평 군수 시절 진행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전국 17개 하이패스 나들목 중에 유일하게 기준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설계 조건이었던 휴게소 건설도 없이 진행된 사례입니다. 넷째, 남한강 휴게소의 급작스런 운영 방식으로 변경된 윤석열 대통령 동문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가 건물과 주유소 등 229억 투입해서 올해 12월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남한강 휴게소 운영권이 굉장히 상당히 이례적인 방식으로 대통령 동문이 운영하는 윤석열 테마주 업체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도로공사 사장이 친여권 인사로 바뀌자마자 새로운 방식을 도입한다는 명분으로 윤석열 테마주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업체는 낙찰을 예상이라도 하듯이 미리 전환사채 105억을 자금까지 준비해 두었습니다. 의문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또한 양평 카르텔의 연결고리이자 핵심 당사자로 대목마다 등장하는 김성교 전 의원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본인이 셀프 고백한 공흥지구 인허가 관련 사항부터 핵심 공약이었던 남양평 IC 그리고 양평서울 고속도로 종점 변경 개입 의혹까지 철저히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종점 변경이 국토부의 기획이었음을 확인한 서울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그리고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비리 그리고 남한강 휴게소 특혜 비리 등 이른바 양평 3대 특혜 비리에 대한 빠르고 철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촉구드립니다. 2023년 10월 30일 서울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남한강 휴게소 특혜 의혹,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비리 등 양평 3대 특혜 비리에 대한 조속한 국정조사 특검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고맙습니다. 네, 저희 기자회견까지 낭독했습니다. 저희 기자회견을 오마이TV, 서울의 소리, 안진걸TV, 임세인식당TV 등에서 생중계해주고 계십니다. 참 감사합니다. 지금 온라인으로도 수천 명이 보고 계시는데요. 반드시 이 3대 비리로 윤석열 정권, 우리 국민들의 영원하는 이 정권을 반드시 심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주당 을지리의원의 기자회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분들이죠. 저희들 빨리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